새벽에 밤에 촬영할 거는 미니어처 거실세트 3,000원짜리고요. 양은 많이 안 들었을 거라 예상해요. 그래서 많이 들고 보면은 구성이 뒤에 적혀 있는데 일단 소품이랑 4, 5, 6인데 의자가 두 개씩 해서 1, 2, 3, 4, 5, 6, 6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. 녹통 의자가 적혀 있는 거 맞죠? 그리고 그림북 대추 맞췄어요. 뜯어볼 건데 시끄러워서 가위로 뜯을게요. 시끄러 밤이 일하다 보니까 유튜브에 신경을 많이 못 썼어. 근데 주말에 쉴 거라고 열심히 쉴 거야.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. 옆에도 테이프가 붙어있네. 이것도 광고 아닙니다. 이거 회사에서 안 쓰는 설치 지퍼 고장난 건데 영어관에서 옛날에 썼던 거거든요. 이거 꺼내봤어. 이거 쓸데가 없다. 컴퓨터에서 빼냈고 봉투도 청량집시가 가는 이런 게 다 있거든요. 뭐가 있냐면 봅시다. 이거는 TV에 넣는 것 같은데 이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러 개 있네요. 저는 이게 예쁜 것 같아요. 캠핑 그쵸? 아이돌보단 얘가 더 예쁜데? 얘는 잘려 나오는 것 같아요. 와, 진짜 파란색이 예쁘게 나왔어. 나머지도 뜯어줄게요. 여행 티켓 같아서 느낌이 좋네요. 인터뷰하는 건가 해외에서? 얘는 올림픽인 것 같고 당일은 3,000원 이거는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이것만은 2-3천원에 팔아도 될 것 같은데 굿즈로 벌써 가성비 갑이죠? 마담 아이돌 코알라. 근데 왜 코알라지? 크로커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더 귀여운 동물이 좋았을 텐데 독특하니까 이게 TV인 것 같거든요. 요 안에 끼워넣는 건가 봐요. 그러면 요 안에도 들어가진 않는 것 같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순서대로 넣어볼까요? 넣는 거 어떻게 넣는 거지? 그냥 끼우면 되나? 안 들어갔네? 큰일 났는데 안 들어갔는데? 분해되나? 분해가 안 되는데? 일단 넣고 싶은 거 넣고 싶거든요. 이거 넣어보고 싶어. 뭔가 넣고 싶으니까 좀 그렇네. 아, 끼우는 건가? 그냥? 아, 끼우는 건가 보다. 근데 안 들어가는데요? 대체 어떻게 끼우는 건데? 손에 접착제를 붙여야 돼? 벌써부터 난관에 봉착해버린 이 소금인지 소금량은 벌써 난관에 봉착했어요.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사이즈가 조금 안 맞네. 커녀사에 봐야 되나? 여기 커녀사 보면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가위를 잘라서 넣는 건가? 안 들어가면 가위를 잘라서 넣어야지 어쩔 수 없겠죠? 아유 시끄러워. 안 들어가. 가위를 잘라서 넣어줬어. 가위가 어디 있을까? 여기다 뒀는데 가위가 일단 안 먹는 종이는 여기다 쟁여놓자. 트레이판 좋아요. 이거 몇 개도 쟁여놔야겠어. 네, 사회 사봐서 몇 개 좀 쟁여놓자. 이거 트레이가 좋아요. 이 바구니가. 가위가 어디 있을까요? 두유 하나 먹었더니 목이 좀 칼칼하네. 그래도 좋다. 아무튼 그릇 좀 치워야 되는데 진짜 분해. 가위가
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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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아까 뜬 것 같은데 내가 포장지 가야겠다. 포장지 가면서 깜빡했어. 테두리 조금만 잘라볼까요? 좀 아깝긴 한데 미안하다. 안 들어가서 좀 자를게. 아, 일직선으로 못 잘랐어. 일직선으로 쭉 좀 잘랐거든요. 들어가나? 자르니까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. 그나마 잘라야 좀 들어간다. 이건 왜 그럼 이렇게 만들었을까? 어차피 안 들어가는데. 그쵸? 옆에 좀 자를게요. 반대쪽도. 정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. 그럼 알아서 잘랐을 텐데. 그쵸? 응, 들어가요. 이제 딱 내 사이즈 딱 맞아. 좀 잘라내니까 되네요. 나머지 여기 서랍도 열리는데 이 아이를 넣는 거야. 안 들어갔는데? 아, 들어간다. 일일이 하나씩 넣어봅시다. 저한테는 부품이 넣어서 보관을 해줘요. 닫히고 잘 안 열릴 거야. 이렇게 닫히면 조금 열리네. 고정이 안 돼서 조금 슬픈데. 얘네도 양옆으로 잘라줄까요? 너무 연할 것 같고 안 나. 한 번에 자를게. 실수할 수 있지만 두꺼운 종이는 한 번에 좀 작으면 사이즈가 잘 맞지 않을까? 아까 이 정도였어. 약간 미끄러지긴 했는데 괜찮겠지? 오늘 리뷰할 제품이 좀 많아가지고 여기도 이만큼 자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말아간 종이 나면서 치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날아간 종이 나중에 제가 보고 좀 거슬리 눈으로 치우면 됩니다. 속 들어가죠? 다치겠죠 이제? 얘도 안 다치는데? 그러면 어쩔 수 없지. 근데 이거 빼고 그 안에 넣을까요? 뺄 수 있나? 근데 어떻게 빼 이거? 빼는 것도 힘들어 이제. 분해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. 이거 3,000원에 한 개가 벌써 왔는데? 이거 한 번 집어넣으면 빼기도 힘들어요. 어떻게 큰일 났어. 사이즈가 너무 잘 맞게 들어갔나봐. 너무 딱 맞아. 근데 이거 지금 넣은 거 굳이 빼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다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. 들어간 대로 들어가라 들어가라. 들어갔지? 닫혀라 닫혀라. 예. 너무 꽉 껴서 안 들어가. 조금 꽂아 넣을까요? 그래도 안 들어가는데. 예. 살짝? 안 닫혀. 이런 잠을 때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한 개가 벌써 3,000원짜리 한 개가 벌써 왔어요. 이런 포기하는 건 나중에 그냥 제가 따로 보관하든가 해야겠습니다. 어쩔 수 없네. 이거는 조금 아쉽다. 그 탐라서 넣는 보관함에다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. 귀엽긴 하다. 근데 나중에 미니어처 해가지고 보관해야겠어 따로. 그리고 이것만 얘기하면 좀 재미없잖아요. 근데 이거 은근 퀄리티 좋아요. 되게 이뻐. 3,000원짜리라고 보면은 살 것 같아. 그리고 이 테이블인데 무늬가 무슨 마법사 그냥 주술할 것 같이 생긴 턱자인데요. 내 스타일이 조금 아닌데? 얘는 조립식인가 봐요. 다리가 없으니까 조금 징그러운 것 같아요. 그쵸?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조립할 줄도 몰라. 큰일 났어. 큰일 났어. 아, 됐다. 여기 구멍에 맞춰서 넣는 건가 봐요. 약간 조립해서 좀 부서질까봐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. 그리고 조립한 재미도 있어가지고. 이거 맞겠죠? 겉하고 틀릴거 없겠지? 여기가 안쪽 맞겠지? 안쪽이랑 겉부분이 조금 구별이 힘든데? 어차피 모양대로 잡으면 이게 맞구나, 순서가. 별로 막 옆옆이면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신경 안 쓰고 해야 되고. 오늘 의자 되게 고퀄리티다. 오늘 약간 랜드 사이즈? 오비츠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. 좀 작아요. 제 생각보단 작습니다. 오비츠 연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건데. 좀 더 작아. 미니어처예요, 말 그대로. 이거 다 조립해도 어차피 보관함에 넣어둘 거야. 제가 잘 안 쓰게 되긴 하거든요. 너무 귀여워가지고. 솔직히 안 살 수가 없었다. 3,000원 낭비라도
진짜 돈도 없는데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진짜 가성비 템이었다. 미니어처 좋아하는 사람들 환장하겠는데 진짜. 안 사고 어떻게 100입니까 이거를. 나라도 사겠다. 날씨 모양이 이게 맞나? 안 맞는 것 같아. 이게 아닌가 봐요. 아, 배터리가 없어. 배터리 충전부터 합시다.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면 핸드폰 꺼져. 이건가? 아, 이게 맞나봐요. 다 이게 길이가 맞는 사이즈가 있는 것 같아. 속도라고. 귀여워. 제가 요즘 푹 빠진 노래가 있어서 그거만 듣는데 일할 때 들으면 12시에 좀 딴짓이긴 한데 재밌거든요. 아, 그렇지. 재밌다기보다는 노래 듣기 좋거든요. 아, 왜 사이즈가 왜 안 맞나 했더니 이게 딱이구나. 얘는 쇼파인가봐요. 어쩐지 좀 넓더라고요. 보면 가위 이거 이렇게 금방적으로 빠른데요. 생각보다는 빠르게 리그할 수 있다. 장점은 빠른 리그, 단점은 개수가 6종이나 조금 적은. 그리고 이거 안 들어가는 거. 그리고 잘 부서질 것 같은 내구도. 그리고 크기가 좀 작은. 장점 너무 귀엽고 약간 로고 퀄리티임. 가격 치고 나쁘지 않은 퀄리티다. 5점 만점에 3.5점? 이 정도 드리고 싶고. 이건 대체 뭘까요? 여기다 넣는 것 같은데 뭔지 아시는 분? 그러면은 설명서에 적혀있어요. 이거 말고 뭔지 알수 있어. 먼저 해 적어주지. 좀 아쉽다. 미니어처 거실을 꾸며보고 뭔지 안 알려주는데 조금 아쉽다.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니어처를 완성을 했는데요. 약간 마법재단 같은 텍스처가 조금 그리네. 이게 받침대 보이면 안 되는데. 그죠? 그냥 색깔이 조금 미니어처들이 이게 다이소권 조금 단점인 게 색깔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예뻐. 도색을 좀 해야 예쁜 애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건 조금 아쉬워요. 근데 사이즈 맞추는 것도 아쉬웠어. 일단은 이렇게 오늘은 미니어처 아까 거실 세트를 리뷰를 해봤습니다. 욕실 세트로 살 걸 그랬나? 조금 후회가 되는 3,000원의 리뷰였다. 욕실 세트는 제가 이사 샀는데 파란색으로 샀었잖아요. 노랑이 더 이쁜 거야. 근데 파랑 하나밖에 안 남아서 산 건데 노랑이 있었어. 그래서 아, 좀 아쉽다. 돈이 아까웠다. 근데 이거보다는 욕실 세트를 사는 걸 조금 더 추천해드립니다. 제 경험으로.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아, 나는 욕실보다는 이게 더 이쁜데? 그럼 이거 사세요. 제 기준이니까. 뭐 다른 사람 기준이 틀렸다고 해서 그렇지. 나름 귀여워. 근데 날씨가 추워가지고. 감사합니다. 제가 가서 치울게요. 위에 바구니에 넣어놓고 나중에 한 번에 치우면 돼요. 이렇게 일단 넣어두고 나중에 따로 주말에 치우면 돼요.